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성과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지만 선수 몇몇만 봤을 때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스쿼드를 갖추고 있고 이전과 달리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미래 재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유럽 무대로 진출한 또 한 명의 한국 유망주 공격수 이영준 선수가 오늘 유럽 무대 공식 데뷔전 경기를 가졌고 놀랍게도 자신의 유럽 무대 데뷔전 경기부터 데뷔골 그것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한국 축구에 새로운 희망이 또 한 명 탄생을 했습니다. 이영준 선수는 2003년생 만 21세 굉장히 젊은 센터 포워드로서 굉장히 어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FC에서 계속 출전기회를 얻으면서 이제 만 21살이 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K리그에서 4시즌 동안 통산 54경기 출전 6골 4도움이라는 나이 대비 경험치를 상당히 많이 쌓았는데요. 또한 이영준 선수는 대한민국 U20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U20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끌었고 U23 대표팀에도 2년을 월반해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면서 U23 아시안컵 4강 진출을 견인하는 등 프로 무대와 국제 무대에서의 계속된 활약 끝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위스 슈퍼리그의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에 입단하는 데 성공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또 한 명의 유로파 공격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영준 선수는 스위스 슈퍼리그가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월크 퍼밋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는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고 지난주 세계축구의 거함 FC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통해 드디어 그라스호퍼에서 비공식전이긴 하지만 데뷔전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영준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강팀을 상대했음에도 개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에릭 다이어 선수를 한 번에 터치로 녹여버리는가 하면 김희재 선수와의 경합에서도 승리해 동교 선수에게 찬스 메이킹을 하는 등 강팀을 상대로 굉장히 뛰어난 활약으로 임팩트를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를 붙잡았던 워크퍼밋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이영준 선수는 오늘 새벽 2024-25 시즌 스위스 슈퍼리그 5라운드 FC 시온과의 경기를 통해 공식 데뷔전 경기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그라스호퍼 클럽 7위가 상대한 FC 시옹은 올 시즌 스위스 슈퍼리그에서 3승 1패의 성적을 달리고 있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팀으로서 현재까지 0승 1무 3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리그 꼴찌 자리에 위치한 그라스호퍼에게는 이번 경기 역시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놀랍게도 그라스호퍼 클럽 7위의 마르코 셸리바운 감독은 이제껏 공식전 출전 기록이 단 한 번도 없는 이영준 선수를 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영준 선수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스위스 슈퍼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영준 선수는 경기가 시작된 지 단 1분 만에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된 세컨볼을 받아 침착하게 오른발 각도를 만들어서 바로 슈팅을 시도했고 이것이 FC 시옹의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영준 선수는 스위스 슈퍼리그 무대에 데뷔한 지 단 1분 만에 자신의 유럽 무대 첫 번째 골,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영준 선수의 이번 득점 장면은 이영준 선수의 골문 앞에서의 침착성과 간결함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엄청난 파워 슈팅과 정확도까지 정말 짧은 장면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포함된 멋진 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그 최약체 팀이었던 그라스호퍼는 뜻밖의 초반 득점포와 함께 오늘 경기에서 기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영준 선수의 첫 골에 힘입어 오늘 경기를 3대1이라는 좋은 스코어로 시즌 첫 번째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영준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팀의 센터 포워드로 출전을 해 상대 센터백들과 경합을 하면서 2선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과의 지난번 경기에서도 느껴진 부분이지만 이영준 선수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발밑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좋은 키핑과 패스를 통해 뛰어난 연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영준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공중볼 경합 승률이 무려 80%나 될 정도로 유럽 센터백들과의 직접적인 경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평점 7점대 중후반에 높은 평점을 부여받으면서 자신의 유럽 무대 데뷔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스위스 무대가 유럽에서 메이저로 통하는 리그는 아니긴 하지만 이영준 선수가 최근 유럽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향후 대한민국 대표팀 차출까지도 생각을 해볼 만한 모습이 아닐까 싶고 적어도 이영준 선수의 나이대에서는 이영준 선수가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센터 포워드 자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영준 선수는 유럽에서도 통할 만한 신체 조건에 부드러운 발밑 기술까지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큰다면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이영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포만 봤을 때는 스위스 무대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도 조만간 차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영준 선수가 앞으로 스위스 무대에서 성공을 해서 한국 축구의 희망이 되는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